아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뭐 또 금방 볼 건데. 그럼. 나는 뭐 약간 같이 한 시간이 또 되고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눈물의 혐의가 뭔지 모르겠어. 슬프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지. 라비가 거길 간다고 해서 우리가 라비랑 밖에서 안 볼 게 아닌데 여기서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을 못 즐긴다는 게 엄청 크게 슬픈 거야 나는. 근데 얘가 너무 괜찮네. 얘가 착하잖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형이 갔다 왔잖아 형은. 난 사실 1박 2일 하는 도중에 이제 한번 갔다 왔잖아. 근데 나보다 훨씬 지금 잘하고 가는 거잖아. 나는 그냥 갔거든. 뭐 이런 거 없었어. 야, 너 빨리 빠져. 얘가 나 빠져서 나왔다 말이야. 1박 2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2년 동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다 올 때까지, 2년까지 잘 좀 버텨주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갔다 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예,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사실 그래서 내 작은 바람이라보다도 또 라비가 또 이렇게 갔다 와서 잘 열심히 건강하게 갔다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라비가 잘 못할 것도 아니고 참 그냥 돌이켜보면 우리 뭐 라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작진들하고 시즌4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열심히도 했고 맞아. 우리끼리의 추억들도 많고 이제 그것들을 보내기가 다 맞아요. 아쉬운 마음인 거지. 그냥 이 순간 우리가 즐기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라는 게 아쉬운 거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 이렇게 한번 영원하지 못해야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더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우리가 지내왔던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참 의미 있게 잘 보냈구나. 저 형 갱년기 한다 봐. 저 형 안 하죠? 지금 왜 이래? 저 형 너무 멋있게 울어. 아, 그러니까 여기 보내고 순차적으로 가야지. 한 방에 가니까 몰려온 거 아니야. 어딨어. 그렇게 하면 어떡해. 둘은 너무 고생 많았지, 사실. 진짜 인정하지. 근데 제가 진짜 속마음 진짜 얘기를 못하고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두서가 없을지 몰라도 용기 내서 나도 한마디 할게요. 이제 진짜 조금만 더 지내면 진짜 친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라비 형이 처음에 말을 못 넣다가 두 번째 촬영인가 세 번째 촬영부터 형이 내 어깨에 기대고 그러다가 형이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그러다가 형 그 소식 딱 들었을 때 내 머리는 이제 누가 쓰다듬어 주지? 이런 웃기는 상상이 들었는데 좀 마음이 무너진다랄까? 약간 내가 차곡차곡 마음에 성을 쌓고 있었는데 근데 다시 싸면 돼. 다시 싸면 돼. 앉아 있을 땐 많이 해줄 거야. 1박 2일간! 아 근데 정훈이 형 말에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아쉽고 보내기 싫은 걸 보면 진짜 소중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뭔가 다 같은 마음 같으니까 정말 행복한 몇 년을 보냈구나라는 게 사실은 그냥 감사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또 빈손은 아쉽잖아요. 뭔데? 뭐? 선물을 준비했다고? 야. 니꺼 네 뭐야? 뭐 쓰던 거야? 뭐? 우와! 방아리 용품 이런 거 아니야? 우와, 엄청 커. 왜 아무나 뭐? 아, 이거 야, 진짜. 리본더 색깔로 뭐지? 리얼하네? 아이 참. 뭐 말씀드리자면 우리라서 더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이라서 뭔가 우리만의 추억 같은데?
정훈이 형 나이 순서대로 할까요? 아, 다 다르구나. 다 다른 거야? 다 다르죠. 아, 잠깐만. 아, 나 대충 뭔지 알 것 같아. 잠깐만, 와. 너 진짜 돌아? 이거는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선 저는 이걸 드리고 싶어서 한 1년 정도 생각을 했고요. 이건 뭐야? 얘 누구야? 나야.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건 라비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징그러워. 뭐야? 이건 이게 다야? 야, 언제 이게 나? 이거 언제까지 있어? 너무 무서워. 와, 대박이다. 너 우리 애들이 경기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그거네.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름 노래 큰 잔치에서 마지막 선물이다. 저희 1박 2일 지하철 준비한 마지막 선물. 선물의 주인공, 행운의 주인공은 215번! 너무 무서워. 야, 형들의, 우리 형들의. 어? 야, 대박이다. 이누는. 그래, 이누는. 이누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제가 선물 받았을 때부터. 근데 내가 이런 표정을 언제 지었어요? 많이 해, 그거. 너 이거 많이 해. 많이 해. 그 쿠션을 확인하는 순간에도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얘가 얘를 꺼냈어. 아,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을 때부터. 아, 이건 형들한테 꼭 돌려줘야 돼. 진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사실, 오늘을 기다렸고요. 김동선 주고. 그리고 제가 또 있어? 선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 또 있어? 뭐야, 이거? 짜잔! 뭐야? 아, 우리가 누구 1박 2일을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멤버들과 제작진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나비 씨가 저희한테 선물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이고 나비 씨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 크다. 아니, 우리 단체 사진 같은데, 느낌이?